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최근에 동영상 강의 문의를 좀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제거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 썼던 그런 기법들을 좀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뭐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습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펜 글씨를 화면에다가 하는 이런 것들 보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줌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줌입은 뭐 이렇게 IT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또뭐 다른 뭐펜 도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도 이렇게 펜 기술들이 있고 있고요. 근데 줌입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줌입이라고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시스 인터널즈 줌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고 나신 뒤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줌입이라고 있죠? 예, 지파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같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요 아래 줌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만 하시면은 됩니다. 실행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아이콘에, 숨은 아이콘에 이렇게 요 하나 아이콘 있죠? 요게 줌입입니다. 줌입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키들이 이제 압축 키들이 단축 키들이죠? 단축 키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행하고 난 뒤에 컨트롤 1, 예, 컨트롤 E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화면 확대요.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고 나신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ESC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E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바로 확대를 하지 않고 바로 화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미리 이제 강의 자료가 그 화면에 맞다고 했을 때 많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확대를 너무나 많이 자주 하셔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녹화를 하실 때 1280에 720으로 먼저 맞추시고 난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요 화면이 바로 1280에 720이거든요. 왜 이걸로 맞추시냐면은 보통 디지털 대학교나 아니면 유튜브 강의를 할 때, 특히 실습 강의를 할 때는 요 화질이, 요 해상도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너무나 해상도를 높게 설정하면요. 계속 확대를 해야 돼요. 계속 확대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지금 요 정도 화면만 보더라도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PC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예, 볼 수가 없고, 불편함 없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걸 클릭을 하는지요. 그래서 F2를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화면 위에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3, 아, F2가 아니죠. 컨트롤 E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3을 누르시면은 이건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 쉬시라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ESC 누르면 이것도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4를 누르면은 이건 라이브예요. 라이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컨트롤 E를 눌렀을 때는 화면이 중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펜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라이브는 저희가 화면은 좀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뒤에서 이제 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컨트롤 4를 누르시면은 라이브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할 때도 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이 떠가지고 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컨트롤 E를 누르시면은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ESC 누르면은 다시 라이브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F4를 누르셔요. 다시요. F4를 누르시면은 돌아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1, 2, 4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정에서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얘가 하는 동안에는 지금 이제 줌입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1, 그 다음에 라이브 줌, 그 다음에 드로우, 요세 개를 예,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줌 같은 경우에도 두 배가 아니고
더한 4배 정도인데 2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너무 크다 싶으면은 뭐 1.5배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실 녹화 녹음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캠타시아로 요거를 이제 돋보기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돋보기를 사용하면 편집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나중에 내가 이게 주입을 했어야 하는 건데 못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집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주입에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도 이 줌이라는 걸 사용하시면요. 굉장히 편하죠. 네, 그래서 한번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